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어제 제가 첫 출근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저 생각보다도 더 많으신 분들이 좋은 충고의 말씀, 그 다음에 조언, 또 응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댓글로 말고도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제 영상 주위에 계신 분, 다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안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고 계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고집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면 제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더라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그래도 이번에 시작할 때는 좀 주변의 얘기들이나 이제 좀 조언을 해주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분들 두 분의 조언을 제가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제 그분들의 말씀, 또 주위 분들의 저에게 좀 응원이 되는 얘기들, 또 조언들, 그런 것들로 정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 두 분이 광고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분들하고 옛날에도 영상을 만들었지만 제가 광고료를 받고 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TNT 사장님이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TNT 카페 사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 그거 한 거 알죠? 사무실 오프랑. 아, 예, 예.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어제였네요. 네. 아닌가요? 어제 영상 봤습니다. 네네. 어떻게 지금 연구 잘한 것 같습니까? 아, 저 개인적으로는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해 안 보이시고요. 솔직히. 불안한 요인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질 건지, 내 수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지. 네네. 근데 뭐든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자기를 일단 깨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아마 이거 사무실을 얻은 거는 더 큰 그 무대를 향한 발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무실을 연 것 중에 하나는 좀 사람을 모으고 싶어서. 아, 맞아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내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직원을 이렇게 막 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돈도 많지도 않고 또 지금 직원을 여러 모은다고 하더라도 제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조금 초대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좀 모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도 오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필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사무실에 편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제 그 영상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시너지가 작게부터 시작해서 아마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시작하고 사람을 모은다는 어떤 그런 컨셉은 좋은 것 같아요. 유튜버가 원래 혼자 하는 거지만은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한계 있어요. 네. 진짜. 그러면은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기에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 제가 오픈을 했는데 사장님 조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 뭐 얼마든지 도와드리죠. 네, 같이 청소할까요?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들 오면 아, 여기 예, 카페에 예. 오면. 특별 대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당연하죠. 예. 해줄 수 있어요. 아, 대부분 한국에 계시지 않나요? 아, 네네. 대부분 한국 사람. 비행기 타고 오시려면 비행기 값이 꽤들 텐데. 네. 그때 됐으면 생각 좀 해봐야죠. 네, 그때 만약에 코로나 풀리면은 그 더 다른 더 좋은 프로모션 네네네. 하겠습니다만 또 여기 다낭이라든가 또 우리 교민들도 또 많이 보시니까 혹시 우리 구독자님께서 오시면은 마침 여기 있네요. 바꾼다고. 지금 메뉴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메뉴를 단돈 1,500원.
삼만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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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기한이 있습니다. 아, 기한. 기한은 지금 5월 2일이니까 네. 5월 달 가정의 날. 올 한 달. 한 달. 어, 긴데 괜찮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우리 길게 볼 거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5시 이전에는 커피값은 그 네, 맞아요. 전에 한번 영상 한번 저 찍어 주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저희 오픈할 때부터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이거 베트남 대표 메뉴 카페 소다하고 카페 소다 사이공주 카페 덴 그다음에 뭐죠? 박스 그 박스요. 그 15,000동 2만동 2만동까지 네. 그러니까 진짜 싼 거다 오셔도 되고요. 로컬 커피숍보다도 더 싼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로컬 뭐 커피숍도 2만동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시면은 낮에 오시면 저희가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밤에 한 9시나 10시 되면 커피숍 갈 데가 없어요. 아, 예, 여기는 맞아요. 1시까지 하잖아요. 네, 새벽 1시까지 합니다. 아, 네. 새벽 1시. 원래는 저희가 24시간 오픈했었는데 코로나 전국에 대해서 밤 1시까지. 네. 밤 12시, 11시에 많이 오세요. 그리고 또 베트남 친구들도 네, 할인 받으려면 일단 구독. 구독. 아, 네. 무형 글로벌 구독하고 네.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네요. 다낭사례 무형 글로벌이 아니죠, 이제. 이제 무형 글로벌입니다. 네. 어제 영상을 봤어요. 네. 어쨌든. 무형 글로벌 보이고 구독자입니다. 보여주면은. 네. 그분 한 분이 아니라 같이 오신 모든 동행인들. 아, 네. 네. 똑같은 감사합니다. 가격으로 1,500원을 오시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제가 더 도움이죠. 덕분에 또 이렇게 많이 오시면은. 그리고 사무실 제대로 이렇게 한번 조금 완전 다 갖추진 않지만 그래도 갖추면 놀러 오세요. 당연히. 당연히 놀러 가죠. 안태홍 지역이 옛날에 제가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 개발이 많이 돼서 그런가도 좋은 카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한번 놀러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매일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항상 시도하시고 계시는 스타마트 형님의 조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형님 제가 일을 벌였어요. 안 벌여야 되는데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지금 시기에. 들었어요. 선배로서 이거 잘한 일인지 아닌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자타공용 다랑 최고 유튜버가 그 정도 사무실 오픈하면 다 한 건데 네? 이럴 때는? 근데 글쎄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커지니까 편집도 해야 될 것이고 같이 운영해야 될 그런 게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사업 확장이라고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가 사실 더 문제잖아요. 유튜버들이 단행에 유연씨도 하지만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유연씨가 진짜 유튜버에 본인 유튜브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익을 내는 데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콘텐츠만 좀 다양하고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네. 제 지인들도 많이 봐요. 네, 우연 씨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봤죠. 어디서 봤겠어요. 아, 이게 많이 보더라고요. 네. 다양한 관심 있는 사람. 네.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콘텐츠만 좀 다양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게 보면 조금 틀려. 네. 항상 뭐.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를 이제 제가 사무실도 오픈했으니까 뭐를 좀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낭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관광 도시인데 과연 관광이 지금 제로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 또 의지로 제가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꼭 다낭뿐 아니라 다낭을 벗어나서 좀 여러 군데 도시를 벗어나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낭 외에도 요리들,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금 더 다양하게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인지도가 있어요. 아, 좀 더 다양한 쪽으로. 예. 다낭에 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물어보고 싶은 게 내 이제 사실 구독자가 형님 나이 또래도 많아요. 실제로 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댓글을 올리고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저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직원들 이쁜 여자 직원이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죠. 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봐봐요. 남자 네. 남자 둘이 앉아갖고 진행을 한다.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남자가 진행하고 옆에 여자가 네. 통역을 해준다든가 네, 네. 서포트를 해준다든가 네, 네. 그냥 9시 뉴스 나와 딱 TV 하고 뉴스를 네. 봐도 그렇잖아요. 네, 네. 내일 앵커가 있으면 여자 보조 MC 네. 있고 여자하고 보조는 남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맞아야지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이지 절대적이 당연한 얘기를 내가 물어봤네요. 네, 당연하고 근데 형님 이거 무슨 공간이에요? 저번에는 못 썼던데. 그전에는 여기가 2층에 매장이었어요. 비식품하고 아, 그렇죠. 잡화 매장이었는데 밑에가 물건도 없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공간이 비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같이 이제 카페 생각이 나서 네.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한국식 카페를 가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보고 해갖고 후에 보면은 한옥 카페라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봤어요. 그 아, 네. 벤치마킹 한번 가봤어요. 최근에 제가 올렸어요. 네, 저도 그거 가서 봤는데 내가 볼 때는 한국 사람 볼 때는 그냥 그런데 그 베트남 젊은 애들이라서 그렇죠. 사진 많이 찍고 거기 수정관을 먹었어요. 네. 수정과 식혜 뭐 한국 음식 네, 네, 팔고 하니까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 있는 친구들은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베트남 친구들이 그래서 뭐 되게 좋았다고 우리도 그런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보니까 마침 다낭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아직 없죠.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밖에서 맨날 저녁 되면 보글보글 하잖아요. 네, 마트에서 네. 음식 사와가지고 네. 특히 젊은 애들 이제 그런 애들 여기 올라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뭐냐 이게 그 밖에 이렇게 한참 지난번 유튜브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그게 민원이 들어갔는지 공안이 와갖고 좀 안 되겠다 이거 밖에서 하지 마라 이게 불법이잖아요 사실. 네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노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 공간이 있습니까? 이 밖에 이제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됐는데 네. 유리 쪽으로 밖으로 오픈해서 문 만들고 네. 계단 만들고 뭐 다음 주 중으로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유입할 수 있게 1층으로 통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바로 바깥에서 2층으로 바로 네. 올라올 수 있는 이제 통로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가 봤고 사실 이런 쪽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분위기만 살짝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진짜 나중에 돈을 좀 들여가지고 네. 제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카페도 그런 뭐 분식점이나 한국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음식을 팔 수도 있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좋으니까. 네.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됐으면 네, 좋겠지만 형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최고 유튜버께서 아, 네. 두 번씩이나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새겨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에는 안 나오셨지만 저희 주변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많은 직원은 아니더라도 직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왕 직원을 구한다면 이쁜 직원을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쁜 직원을 찾으러 인터뷰를 하러 갈 계획입니다. 또 약속도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착하고 이쁜 직원들도 구해서 정말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와 관계가 있는 직원들이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출연을 안 한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계속 출연을 할 거고 저와 같이 하는 유튜버들도 같이 일을 좀 더 옛날보다는 적극적으로 같이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